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파이썬 입문 과정에서는 파이썬을 이용한 난수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랜덤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 랜덤 함수는 임의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숫자나 아니면은 정해진 문자열들을 말 그대로 랜덤으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출력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바로 실습을 통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랜덤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mport random이라는 모듈을 불러와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랜덤 우리가 프린트 랜덤 그 다음에 랜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선은 난수를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F5 키를 눌러서 저희가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제가 발생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은 0부터 1까지 얘가 임의적으로, 이 파이썬이 임의적으로 랜덤을 발생을 시켜요. 지금 현재 보면은 계속 발생을 시키다 보면은 숫자들이 전혀 다른 숫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런 형태의 굉장히 숫자가 이제 길어지잖아요, 저희가요. 그래서 소수점으로 이렇게 길어진 것들은 뭐 물론 이런 형태들도 상경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위에 같이 1, 2, 3 이런 식의 랜덤 함수들을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레인지를 정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인지를 정해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i라고 하는 그 변수값에다가 똑같이 랜덤 그 다음에 랜덤 레인지, 레인지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특정한 숫자들을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을 이제 정수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랜드 레인지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부터 여러분들이 5까지 입력을 하시면요, 1부터 1, 2, 3, 4, 5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이상 요거 미만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터 4까지 저희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또 프린터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프린트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변수값에 넣어진 그 랜덤 값을 발생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가 발생을 하고요. 또 F4키를 누르면은 2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랜드 레인지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랜드 레인지하고 좀 비슷한 것이 랜드 인트라고 하는 또 함수가 있어요. 둘이는 좀 비슷하고 거의 똑같은 기능들을 좀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옵션들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랜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떤 것들을 할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만약 1부터 2까지만 발생하는 형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동전 던지기 같은 거, 뭐 홀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뒤 하는 것들 아니면 홀이나 짝이나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다. 이게 두 개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랜드 레인지에다가 우리가 뭐 1, 2라고 하는 것들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1에서 이렇게 3, 그러면 1 이상 3 미만, 그러면 1, 2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홀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그냥 2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0하고 2라고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0하고 2라고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기능상은 2하고 발생하나 0이나 1이라고 발생하나 두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만약 홀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랜드 레인지 2라고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i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여러분들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f문을 이용해서 i가 만약 0이라고 한다면은 프린터 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else죠. else는 프린터 짝수입니다. 뭐 이렇게 발생을 시켜도 될것 같습니다. 되셨죠? 조금 의미가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1부터 그냥 3까지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이 발생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2가 발생했을 때 짝수 이렇게 두는 것도 나름 괜찮죠. 의미상은 이게 더 좋겠죠. 왜 그러냐면 1이 홀수이고, 그 다음에 2가 발생하면 짝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짝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입니다. 홀수입니다. 홀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랜드 초이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랜드 초이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해진 그 어떤 메뉴, 아니면 배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 배열이나 어떤 선택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선택지에서 저희가 이제 선택을 이제 랜드 초이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요.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메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선택을 할 건데, 보통 이제 뭐 식당 가면은 뭐 이게 비빔밥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비빔밥.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뭐 아무거나 뭐 이렇게 뭐 육개장, 뭐 육개장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육개장이 요건가요? 육개장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일까요? 오뎅? 오뎅국? 뭐 이렇게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통 이제 선택 장애가 올 수가 있겠죠. 어떤 것을 먹고 싶은데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랬을 때는 이제 나는 랜덤으로 좀 먹고 싶어. 그냥 랜덤 값으로 선택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랜덤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초이스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메뉴를 불러와서 저희가 프린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서 프린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비빔밥 예,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계속 비빔밥이네요. 예, 오뎅국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이 이제 랜덤 값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 더 많이 발생할 거냐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수가 없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확률 같은 거 어떤 10개를 나열했는데 이 랜덤한 수가 특정한 시간 동안에 만약 뭐 1초에 하나씩 포고문을 돌리게 만들어서 뭐가 더 많이 발생하는가를 뭐 통계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다르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할 거냐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랜드 레인지 아니면은 뭐 랜덤으로 사용하는 이런 초이스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